태풍에 이은 폭우에 한쪽에선 산사태가 벌어지고 다른 쪽엔 펄펄 끓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재난 영화라고 믿고 싶지만 중국의 실제 상황인데요. 곳곳에서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피해도 심각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마을이 온통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어제 오전 3시 30분쯤 쓰촨성 캉딩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흙이 마을을 덮쳐 4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으며 9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마을을 지나는 다리가 무너지며 차량 4대가 강물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10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또 동북 지역 최대 하천인 랴오허강의 수위가 올라가며 당국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加强这个人员的力量，打草，把这个我们大堤的引水面和背水面，这个一些杂草处理，巡堤人员更好的发现有一些大堤的薄弱环节，我们第一时间进行上报处置。 태풍 개미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후난성은 1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만 우리 돈 1조 1,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남부 상하이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며 지난주에만 두 번이나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今天天气太热了，走了一会儿，哎呀，浑身是汗，先坐着歇一会儿吧。空气反正也挺热的，反正上阳光里更不行。 상하이 기상대는 당분간 4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